안녕하세요. 한국연린사이버대학교 아동보육학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동보육학과 학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아동보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확장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아동보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저희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전인적 발달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보육교사를 양성하고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융합 인재형 현장 중심의 보육교사를 양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전문적 역할과 책임, 태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자녀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가정 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장 전문가의 특강이나 보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고요.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동보육학과의 인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연린사이버대학교의 아동보육학과는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육 공동체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보육 현장의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생활 태도와 인성을 바로 선 학생으로 양성을 하고자 하고요. 이타심과 사회적 책임 기반으로 미래 사회의 보육 전문가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에 저희들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교육을 통해 아동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영유아에게 아동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에 교육 목적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육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개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과 아동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론과 지식을 갖춘 현장 실무 능력이 강화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끊임없이 변화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융합인재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 전문 과정을 제공하여 분야별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아동보육학과의 교육 목표를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아동보육에서는 네 가지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성 함양, 대면 교육 실시, 보육 실습 강화, 보육교사 직무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최초로 보육교사 직무 교육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고의 보육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에 저희 아동보육학과의 기본적인 맞춤형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과 소개에서는요, 아동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전문성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이 되는 장애 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이루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졸업 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자, 우리가 아동보육학과를 나오게 되면은 나의 취업 진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궁금이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가능하죠.
유아교육 기관이나 각종 보육시설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 전문가로서도 가능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요원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교재교구 연구소에도 진로를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비전제시를 위해서 대학원 진학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육교사 2급 교과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은 17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목에서 보육교사는 영역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교사 인성이라든지 보육 지식과 기술에서도 필수 선택이 있고요. 보육 실무가 있습니다. 교사 인성에서는 보육 교사론이라든지 아동 권리와 복지가 필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육 지식과 기술에서는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 발달, 놀이지도, 영유아 교수 방법론, 언어지도, 아동동자, 아동수학지도, 아동안전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홉 과목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선택 과목으로서는 네, 아홉 과목인가요? 그렇죠. 네. 선택 과목에서는 아동상담, 민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다 듣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네 과목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육실무는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와 보육실습은 24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 과목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육 지식과 기술에서 대면 교과 과목이 8과목이 있습니다. 8과목에서는 보육 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8시간 이상의 출석 수업이 있어야 되고요. 1회에 대해서는 시험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에서 한 번은 대면으로 시험이 실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장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에서는요, 1학기에서는 저희가 특수교육학 개론이라든지 특수화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가 오픈되어 있고요. 2학기에서는 장애아 보육교사론, 특수화 부모교육론,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화 상담 및 가족 지원으로 저희가 2학기 때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한 보육교사와 장애아 보육교사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에서도 필수 과목 10과목과 선택 과목 7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필수 과목에서는 사회복지 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필수 과목으로 10과목이 이루어져 있고요. 선택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가족복지론이나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중에서 7과목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아동보육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3개는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는 국가 자격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에 국가 자격증으로는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사회복지사 2급까지도 취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민간 자격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자격증은 아동안전지도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동안전지도사는 아이들의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데를 아이들의 활동 범위에서 아동안전지도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지금은 약간 트렌드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놀이지도사 자격입니다. 아동중심, 놀이중심으로 현재 표준보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유아놀이지도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교육기관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아동 지도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방과후 아동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방과후 지도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아동 발달 상담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동 보육을 하면서 아동 발달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육교사 자격증과 아동 발달 상담사가 함께 있으면 훨씬 더 높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아동보육학과에서는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질 선생님을 오시우 아동보육학과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